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조국은 자신의 딸의 세미나 참석 관련해가지고 진술을 번복한 친구의 딸 관련해서 검찰이 그들의 가족을 가지고 인질극을 벌였기 때문에 증인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국이 또다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조국은 자신의 딸의 친구를 수사한 검찰을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좌표찍기를 하자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가 선례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라는 응답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조국의 하명을 받아서 법무부가 움직이는 것이냐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조국은 자신의 SNS에다가 제 딸의 친구 장모 씨가 법정 증언 후에 올린 페북 글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의 딸 친구 장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법정 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조국이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조국의 딸의 친구인 장 씨가 진술을 번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조민의 친구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조국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이번에 진술을 번복을 해가지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기가 조민하고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민희하고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는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복적으로 경솔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의미 없는 진흙탕 싸움이 어서 끝나고 조국 교수님의 가정도 예전과 같이 평화를 되찾았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뭐 조국은 조민의 친구가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을 하자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서 장 씨 가족 전체에 대해서 총 11번의 조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변호인도 없이 특수부 조사를 받던 장 씨의 심리 상황은 어땠을까라고 이야기했고 불문가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은 장 씨의 경우에는 3차 조사에서 오전 9시 35분에 검찰청에 도착을 했으나 조사는 오후 1시 5분에 시작이 되었다면서 점심시간을 빼고 2시간 반 동안 사전 면담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장 씨는 20분 동안 컨퍼런스 동영상을 봤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나머지 2시간 동안 검사는 장 씨하고 어떤 대화를 했고 장 씨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는가, 왜 그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지적을 했으며, 조국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을 하면서 사전 면담 시점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증인에 대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국은 언론은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힘을 줘가지고 이상을 강조하는 것을 목도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의 주장만 진실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허위인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이 지금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조국 딸의 친구가 이번에 진술을 번복을 하긴 했지만은 검사들에게 뭔가 압력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조민의 친구 장씨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사를 위해서 저에게 많은 내용들을 물어보셨으나 다들 모두 다 친절하셨고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해주신 분들이었다면서 조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박이라든가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부분이 지금 조국이 주장하고 있는 바하고 굉장히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조국은 왜 검찰의 말만 믿고 있냐, 피의자, 피고인 측의 주장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현재 조사를 받은 당사자가 검찰들이 뭔가 압박을 가하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국은 이거를 두고 가족 인질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무슨 짓을 한 것이 아니냐,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진술이 번복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죠. 자기 딸 친구 장 씨의 말을 믿으려면은 전부 다 믿든가 아니면은 전부 다 믿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딱 따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조민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과연 조국 부부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증인이 진술을 번복할 때에는 진술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좀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고 그게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조민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번복한 것이 자신의 심경의 변화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며, 또 조민의 친구 말고도 세미나장에서 조민을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또 있는 상황인데,
조국의 은사로 알려진 한인섭 같은 경우에도 세미나장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지난 재판에서 정경심은 자신의 딸 조민이 2009년 5월 15일에 서울대에서 열렸던 공익인권법센터 심포지움에 참석을 했다면서 행사장에서 조민을 봤다라는 증인들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명의로 발급이 된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정작 센터장이자 조국 전 장관의 은사로 알려진 한인섭 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민을 본 적도 없고 조국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한인섭은 정경심의 남편 조국과 같은 대학 교수로 근무했으므로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라는 피고인 정경심과 조국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조국의 딸 친구가 진술을 번복을 하든지 말든지 당시 세미나장에서 조민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한 사람이 또 있는 상황이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조민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조국 부부 재판에 영향을 준다라고 치더라도 지난 1심 재판에서 정경심이 유죄를 받은 것은 이거 하나로만 유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려 표창장 위조 혐의 7개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유죄를 받은 상황이고, 이 때문에 현재 법조계에서는 조민 친구의 진술 번복이 재판 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경심의 유죄 판결 전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것은 조국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딸의 친구를 조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 필요성을 주장을 하니까 박범계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감찰 민원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화답을 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여권 인사 민원 처리 창구로 전락했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좀 자세히 보면은 박범계는 어저께 언론과 인터뷰 자리에서 최근에 조국이 자신의 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연일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물어보니 다른 감찰 민원 사건과 동등한 기준과 원칙, 선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당시에 조민의 친구를 수사한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조국이 주장을 하고 있는 자신의 딸 친구가 조사를 받을 때 중간에 3시간 정도 공백이 생기는 것은 참고인이 검찰청사에 도착을 해가지고 당시에 세미나 동영상 및 조민이 졸업한 한영 외고 졸업 앨범 등 자료들을 모두 살펴본 뒤에 외부에 나가서 정신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조국이 마치 검사가 참고인 조사 전에 증언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으며, 더욱더 황당한 것은 바로 박범계의 태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국이 이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언급한 건 역시도 정권 유력 인사에 대한 게 아니냐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조국이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정경심의 재판,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재판부의 판단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법조계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재판부 결과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김경수 사건만 보더라도 이 김경수가 죄가 없다라고 여권 진영에서 그렇게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여론전을 펼쳤지만은 결국 법정에서는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경수는 유죄 판결을 받고 빵으로 돌아갔으며, 조국 집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조국하고 조국의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검찰을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 정경심의 재판 결과에서 보았듯이 무려 11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뭐 현실은 이러한데도 아직도 조국이라든가 조국의 지지자들은 현실을 외면을 하면서 검찰이 뭔가 조작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법부가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본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과 정경심의 재판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